있겠네요. 그러면 성우가 회장이 되는 경우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 동현이가 회장이 되는 경우 부회장도 마찬가지 어때요? 나머지 세 친구가 부회장이 될수 있죠. 소윤이도 마찬가지 부회장, 승윤이도 마찬가지 부회장. 그래서요, 이걸 한번 정리해봐요. 성우가 회장, 동현이가 부회장, 성우가 회장, 소윤이가 부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가 나오나요? 모두 다네 명이, 하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있는데, 각각 세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두 12가지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경우의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2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다음 문제는 여러분 문제에서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딱 그림을 보니까 아, 저 문제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은행까지 가는 길을 나타낸 겁니다. 집이 여기 있고요. 은행이 여기 있어요. 집에서 은행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이 굉장히 이렇게 많네요. 길을 나타냈는데요. 집에서 은행까지 갈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봤군요. 자, 우리 체계적으로 말고요. 마구잡이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쭉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일자로 쭉 갔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요.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요. 구할 수는 있지만 뭔가 빠뜨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요.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기준을 세울 거냐면요. 한꺼번에 가는 방법 따로 한번 구해볼 거고요. 이 가운데 약간 복잡해 보이는 부분, 이 부분 따로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은행에 한꺼번에 갈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그러므로 선생님이, 아, 일단 두 가지가 있다. 2.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더하기 뒤에는요, 이 가운데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체계적으로 해봐요. 위에 있는 바로 이 길을 이용할 경우, 몇 가지가 있나요? 이 길을 이용할 경우, 한 가지, 두 가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위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아래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길을 이용한 방법 두 가지가 있네요. 이번에 이 아래에 있는 방법, 이 아래에 있는 길을 이용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일로 가고 나서 위로, 아래로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럼 제일 아래에 있는 이 길을 이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위로, 아래로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방법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8. 경우의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8만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딱 보니까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양하게 나오는 거몇 가지인지 세시고요. 그것에 정답을 쓸때 단위로 쓰지 않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방금 배운 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첫 번째 개념에서요, 여러분,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걸 왜 했느냐? 우리가 확률을 알기 위해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배운 거예요. 자, 그냥 간단한 질문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가위바위보 중에 뭔가 하나를 낼 건데요. 선생님이 가위를 낼 확률 한번 구해보실래요? 선생님이 주먹을 가위를 낼 수도 있고요. 바위를 낼 수도 있고 볼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위를 낼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3분의 1이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총몇 가지를 낼수 있어요? 전체 낼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3인데요. 그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지금의 사건은 가위를 낸다는 것이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확률이 된 거예요. 아, 두 번째 개념이요. 다 설명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 그것이 분모로 오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그것이 분자로 옵니다. 그래서 몇 분의 몇이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진대요. 주사위에는 1부터 6까지 적혀 있습니다. 5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률을 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전체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분모로 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건은 5가 나온다. 이것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5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서 분자에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에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확률을 구할 때 분모에 써야 되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요. 1부터 1, 2, 3, 4, 5, 6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6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봐요. 모든 경우의 수는 6인데요. 여기에서의 사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5의 눈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인가요? 5가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죠. 그냥 딱 던졌을 때 5가 나온 거예요. 그 경우의 수는 바로 1이죠.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확률 구할 수 있나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바로 3번에 나옵니다. 자, 3번 보시죠. 한 번 던질 때 5의 눈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어떤 사건이니까요. 모든 경우의 수는 6이었어요. 1부터 6까지. 그 중에 5가 나올 경우의 수는 1. 그러니까 6분의 1. 이것이 바로 확률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확률이 무엇이냐? 개념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자 속에요. 40개, 40개의 제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나 봐요. 그 중에서 제비 한 개를 뽑으려고 한대요.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40개가 있는데 뭔가 좋은 제비가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첨 제비가, 당첨이 된 게 있고 꽝이 있나 봐요. 당첨 제비가 10개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당첨이 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확률을 구하려면 분수를 써야 돼요. 분모에는 모든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든 경우의 수 얼마일까요? 제비가 총 40개라고 했으니까 40을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건은 무엇이에요? 당첨이 되었다는 것이 사건이죠. 그런데 당첨 제비가 10개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10이 되는 거죠. 40분의 10이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 고쳐주셔야 됩니다.